한 번은 그 방송에서 무슨 교양 강좌 비슷한 그런 것을 하는 걸 봤는데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면서 뭐 이렇게 어떤 뭐 일종의 퍼포먼스 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나온 분이 어떤 인문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이 십계명 가운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 가끔 이렇게 방송에서 신학자라든가 혹은 목사님이 아닌 그런 어떤 그 뭐 교수라든가 어떤 그런 일반 그런 분들이 성경을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목사들보다 신학자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성경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막 비판할 때 정말 열받는다 그러죠. 정말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거든요. 똑바로 해석하면서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 잘못, 진짜 성경의 어떤 그런 의미를 모르고 잘못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이 틀렸다는 식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할 때 정말 열받는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의 극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날 그 강의 주제가 긍정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건데 그러면서 십계명을 들고는 여기 그런 면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십계명을 보면 거기에 10개 계명 가운데 단 두 개만 하라고 나머지 8개가 하지 말라 하는 걸.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이 좀 약간 제가 볼 때 안 믿는 사람이 확실해요. 비아냥거리듯이 구약의 하나님은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부정적이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압제하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걸 어기면 벌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건 바르지 않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성경을 나름대로 난도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무지에서 온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를 훨씬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를 십계명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 부정적으로 하신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압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무엇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압제하거나 혹은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당신의 백성에게 당부하시는 마음, 정말 그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어떤 간절한 어떤 그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에서 온 그런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걸어 탐내지 말라라고 연속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예 쉽게 보면 알겠지만 뭐 설명도 없어요. 그냥 바로 나갑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의 간절하심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최소한 이것만은 하지 말기를 원한다. 예, 아마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녀에게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내가 적어도 이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그 간절한지를 예,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최소한 이것만은 하지 않기를 하지 말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거 보면 누구든지 혼자 살 수는 없고요. 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네 가지의 삶의 유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 나는 불행하고 힘들어도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나는 힘들고 불행하지만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행복한데 남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 나는 행복해. 그런데 남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사람.
지금 들으시면서 나는 어딘가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산술적으로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인간의 어떤 그 모든 것을 실제로 본다면요,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실제로 본다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다. 하나가 뭐냐?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아니면 뭐예요?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사람. 왜냐면요, 인간이라면 말이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난 행복한 거예요. 불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죠, 그래서 나 때문에 남들이 행복하다면요, 그건 나를 정말 행복한 거예요. 반면에 또 자신은 뭐 문제 없어, 자신은 정말 뭐 아무 상관 없어, 그냥 자기는 행복해,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은요, 사실은 그 자신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불행한 것이다, 아주 비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예, 당연히 뭐예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 자신이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말이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불행한 사람이 아니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신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바로 자신의 본성, 특히 이 죄된 본성과 싸워 이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자기 속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을 내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 그때 말이죠, 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다 불행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시는 이 십계명에 나오는 것 중에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제발 죄에게 지지 말아다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발 남들도 힘들게 하고 너도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다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은 그겁니다. 정말 제발 죄에게 지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정말 주변 사람을 다 힘들게 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도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달라고. 이게 바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좋은 거예요. 뭐 다른 어떤 것 갖다 붙이지 않아도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에요. 마음도 그렇고요, 또 조금 갈등 생기긴 하지만 신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미술에서 말이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누드화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가장 아름다운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말할 때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 아름답다. 왜냐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뭐냐면요, 이 말이 결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선설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바로 그 죄성은 인간의 또 하나의 본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도식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그 죄성만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 죄성만 다스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지 말라는 뭐냐? 죄성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단호하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이건 분명한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막상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순간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살인을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손들까 봐 굉장히 걱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좀 걱정스럽게 한데,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앞으로 아마 살인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살인이라는 건 우리한테 별로 해당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여러분, 사실 살인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인간에게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단어인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직접 해당될 일은 거의 없는 그런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죠? 살인이라는 그 자체를 놓고 본다면. 자, 그런데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은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왜 인간들한테 그렇게 절박하고 심각한 단어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왜 정말 이 십계명을 말씀드릴 때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스케치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원하시는 바로 그 그림을 그리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면서 하나님은 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갖다가 이 십계명의 뒷부분 다섯 개의 금지를 말하면서 제일 앞에다가 넣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해당도 없는 건데, 직접 별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 다섯 개 하지 말라 가운데 제일 먼저 넣으셨을까?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가장 극악한 표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은 죄의 가장 극악한 표출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뭐냐, 바로 죄의 결론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은요, 사망이 그 죄의 교만과 미움과 절제하지 못함과 폭력과 이런 모든 악함을 가지고 그것이 가장 극대화시켜 표출된 것이 살인이에요. 절대 아름다운 살인은 없다 하는 거예요. 고상하거나 우아한 살인은 없다. 사랑하는 살인은 없다 하는 거예요. 결국 살인이란 말은 뭐냐,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의 모든 것이 말이죠, 가장 극악하게 표출되는 것이 바로 살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걸 집어넣은 것은 무슨 뜻이냐, 이 공동체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죄가 그렇게 표출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최상급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죄가 여러분의 삶에 주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맘 놓고 설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말이죠, 내 삶 전체를 다 집어삼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으니까. 죄가 맘 놓고 표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살인하지 말라는 바로 그 죄가 가장 극악되게 표출된 최상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이라는 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살인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교활하게 변형되어서 사실 인간의 내면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단지 그냥 하나의 어떤 살인이라는 사건 그걸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살인이라는 사건 그 자체는요, 인간에게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아주 단순한 것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은 단순할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나타나는 일은 단순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살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말이죠,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뿌리는요, 어마어마하게 교활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살인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는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자기도 모르게 살인의 어떤 마음들, 살인의 어떤 경향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로 막 우리 속에 존재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말 미움 때문에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혹은 절망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땐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꼭 뭐 죽이겠다고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정말 그냥 사라졌, 내 삶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게 죽이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없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상대방이 그냥 무너졌으면 좋겠다, 비참했으면 좋겠다, 처절했으면 좋겠다,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일종의 살인이죠, 그렇죠? 그러한 식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살인을 향한 마음, 흐름, 이 경향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분노예요. 그게 바로 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예수님은요 여기 말씀 보면 이 분노와 미움을 갖다가 살인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살인의 결과와 이 분노의 결과가 똑같아요.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계명은요 우리 삶 가운데 살인이라는 구체적인 사건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분노, 미움 이것을 갖다가 하지 말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삶의 그림은요 세상에 있으나 그러나 정말 그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그 모습은요 예, 말씀드렸죠.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예.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분노와 미움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예, 분노와 미움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실 이 분노, 미움의 문제는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아주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는 없다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해당되는 그런 거예요. 자, 분노,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다섯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좀 보려고 그래요. 분노가 생각보다 교활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걸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분노를 터뜨리는 화. 그게 바로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고 터져 나올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화라고 그래요. 화를 낸다. 분노가 절제되지 않고 터져 나올 때 그때 이렇게 화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이 화가 딱 나게 되면요, 이게 터져 나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 수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미국 영화인데 거기서 그 어머니가 자녀한테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조언하는 어떤 대사가 너무너무 제 기억에 나더라고요. 영어 대사를 보면 그게 있어요. Remember, if you lose your temper, you don't have a chance. 기억해라. 네가 만일 분노를 표출하면 넌 찬스가 없다. 더 이상 찬스가 없다. 끝이다. Remember, if you lose your temper, you don't have a chance. 예, 맞아요. 우리가 말이죠. 분노가 터지고 나면 끝이에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수습이 안 됩니다. 관계는 깨져요. 내 아름다움 망가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아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은 지옥이 된다. 살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 속에 화내지 말라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분노를 터뜨리는 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뭐냐, 분노를 마음의 쓴뿌리로 박는 그 미움, 그리고 그 미움에서 나오는 저주, 이게 바로 또 살인하는 거예요. 분노를 갖고 있으면서 말이죠, 이 분노를 갖다가 자기 마음속에다가 쓴뿌리로 박아놓아요. 그 미움이 돼요. 그리고 그 미움에서는요 반드시 저주가 나와요. 미운데 축복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끔 미운데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저주죠, 그렇죠? 축복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것은요 스피릿이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돼요. 미움이, 이 분노가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되면요, 그때부터 이것은요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스피릿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이 나빠지게 돼 있어요. 쓴뿌리, 이 쓴뿌리는 우리를 나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용서의 문제를 말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스피릿을 이 나쁘게 한 그 미움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어떤 때는 제가 설교할 때 말씀했지만 좀 치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딴 사람 용서 못하면 주님도 용서 안 하시겠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뜻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쓴뿌리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그런 이 죄성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함이 없이는요 절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심장에, 내 가슴에 미움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움에서 저주가 나오는 걸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 분노를 교만으로 교묘하게 위장한 경멸 무시. 분노를 교만으로 교묘하게 위장한 경멸 무시. 사실 이것은요 분노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분노예요. 정말 예수님도요 이런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경계하셨어요. 분노인데 분노가 아닌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 경멸하고 무시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여기 나온 이 표현이 말이죠 분노의 가장 교활한 형태입니다. 라가 무슨 뜻이에요? 바보, 멍텅구리 이런 뜻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렇게 형제를 향해서 말이죠 인격을 모독하면서 무시한다는 무슨 뜻이냐, 자기 속에 그를 향한 분노가 교활하게 포장된 거예요. 그렇죠? 화는 안 냈지만 오히려 화낸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를 무시하고 짓밟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대와의 가치와 수준을 갖다가 그냥 짓밟아버리는 말이죠. 아주 교만한 분노의 표출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무서워요. 제가 어떤 그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에 그 아버지가 이 분노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아버지는 아들한테 실망하더라고요. 실망 안 하는 아버지를, 안 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심하게 실망한, 특히 자기 분노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놓고 얘기하는데 정말 한껏 톤을 낮춰서, 소리 안 질러요, 한껏 톤을 낮춰서 그러면서 정말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단어 하나 하나씩 아주 지긋지긋 눌러가면서 말이죠, 그렇죠? 그 지긋이 눌러가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뭘 한 게 뭐가 있냐, 너는 고름 같은 존재다. 고름은 아무리 오래 둬도 살이 안 된다.
그냥 짜내야 한다. 전혀 소리 안 질러도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그때 봤어요. 소리 하나도 안 지르는데 그렇게 분노가 표출될 수가 없어요. 상대를 무시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말이죠. 이게 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를 경멸하는 것, 이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경멸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무시할 어떤 그런 위치가 되지를 못해요, 우리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어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얘기죠. 어떤 경우는요, 그렇게 상대를 경멸하고 무시하지 않고 속으로만 품는 경우도 있어요. 참 사람은 또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말이죠. 또 대놓고 하면 또 안 되니까 속으로 그냥 써보면서 그런. 그리고 또 그럼에도 연기 대상 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만나면 또 인사도 잘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립서비스. 아이고 훌륭하세요. 뭐 귀하세요. 막 속으로는 가루 열고 다 거짓말임.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똑같은 것이다. 결국은 자신도 알 뿐 아니라 상대도 알아요. 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또 뭐예요? 마귀, 사탄이 알잖아요. 결국은 그것만 가지고도 내 인생은 무참히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인격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이 파괴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경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번째는 자기에게 분노하는 절망. 자기에게 분노하는 절망. 여러분, 절망은요, 사실은 분노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게 절망입니다. 제가 뭐 수도 없이 말하지만 절망은 죄입니다. 절망은 죄예요. 절대 권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절망이 권리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죄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은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종의 분노의 내적 폭발이에요. 결국 절망은 뭐냐, 하나님께 기회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는 겁니다. 당신은 끝났다는 거예요. 당신은 아웃이라는 거예요. 그게 절망이에요. 그리고 절망하게 되면요, 자기도 무섭게 무너지지만 사실 옆에 사람 힘을 다 빼요. 예, 제가 한번 누구하고 상담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람이 정말 절망을 너무 심하게 하는데 진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절망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생명력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예, 정말 대표적으로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그런 것이 절망이에요. 절망한다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만약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삶의 소망과 아름다움을 다 뺏어버리는 일종의 폭력과 같은 것이다. 주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다섯 번째로,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 비하. 자기 비하. 이것도 분노의 표출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자기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다 뭐예요? 깎아내리고,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또 하나의 살인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비하를 갖다가 겸손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인격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다르죠.
겸손과 자기비하는 달라요. 예, 그건 인격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상처고 그건 폭력이지, 그렇죠? 예, 정말 살인하지 말라. 예, 자기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는 거니까 말이죠. 나도 죽이고 옆, 주변도 죽이고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에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무슨 뜻이냐?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예외를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어떤 그런 가능성이나 뭐 어떤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럼 할까요? 이게 문제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예,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혹시 우리에게 준 의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지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의지가 정말로 거기에 너무 무력한 걸 알고 있어요. 살인을 행위로만 본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이 분노의 영역까지 그렇게 다 확대하면요, 정말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더구나 이게 죄라고 한다면요, 우리 의지로는 안 된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말하지만 우리 의지는 죄 못 이깁니다.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결국 이게 죄인하는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 십자가밖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밖에는요, 바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요 추상명사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신학적 개념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상징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떤 영적 의미인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정말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예. 그래야만 해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십자가가 그냥 개념인 사람은요, 십자가가 그냥 추상명사인 사람은요, 십자가가 그냥 하나의 어떤 상징인 사람은요, 아직 신앙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바로 뭐냐?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 특히 분노의 문제. 바로 분노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십자가예요. 실제로 십자가 역사합니다. 저는 뭐 저 개인도 경험하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아는 분은 이 분노 문제가, 분노 조절, 앵거 매니지먼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괜찮은데 어느 순간 분노가 나면요 막 견디질 못해. 그래서 주변을 다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지만.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했던 내적 지혜 와가지고 그 집회 참석하는 중에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분이 십자가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처리했어요. 십자가가 능력으로 다가왔어요.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옛날에는 분노가 올라오면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정신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표출해버리는 거예요.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을 힘들게 하고 자기도 그 다음 끝나고 나면 정말 죽고 싶을 막 힘든 그런 상황인데, 정말 십자가 체험을 하고 나서 거기에 자기의 그 분노하는 자신을 다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죽고 다시 사는 은혜를 받고 나서는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게 그 순간에 자기가 정신을 잃는 게 아니라 그걸 안다는 거야. 아, 지금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면 안 되지. 이거는 정말로 비참한 거지. 이건 정말로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 라는 것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순간 기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여러분, 그게 신앙이죠.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는데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고만 하고 끝나셨으면요, 정말 하나님 진짜 나쁜 분 아니에요? 정말 취미 고약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이미 십계명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그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갈보리의 십자가를 세웠을 때 그때 그 능력이 되고 역사하심이 되고, 그러면요 정말 그것이 분노의 모든 이야기, 정말 살인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경향들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가 먼저 그 모든 걸 향해서 일단 경고등을 켜거든요. 아, 이건 지금 살인이야. 정말 경고등이 켜진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뭐예요? 그 갖다가 잡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능력들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모든 결과를 미리 보면서 이래서 안 된다는 걸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히 결국은 이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이야기죠. 이게 십자가 이야기,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삶을 사느냐. 예, 나도 행복하고 우리 주변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그게 바로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